이렇게 들어온 상태인데 기대상으로 아주 좋네요. 네, 좌우에서부터 이제 단을 지면서 폭포같이 물이 졸졸졸 콸콸콸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변호원 씨 찾아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이제 도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뒤쪽으로 돌리면 오늘 소개시킬 토지가 바로 저 위에 있고요. 지금 차량 뒤편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소개시킬 물건입니다. 진입로가 왕경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전주분을 해가지고 밤나무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지금 보이시는 전주가장이 오늘 본 토지로 보이고 있고요. 본 토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단에서 보면 좀 쉽게 촬영을 하지만 그래도 요 도로 부분을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울타리는 이렇게 토지식께서 쳐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밑에 단하고 저 윗단으로 2단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토지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에 있는 매물번호 G467번 토지를 촬영하고 있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필지는 이제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담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필지고요. 저 산 밑으로 해가지고 다른 필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지목상 이제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 이제 전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아, 여기 뭐 중간에 단차 있는 부분에 소나무하고 이름 모를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네요. 저기 이제 작은 창고 같은 것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요 중간 부분을 봐가지고 윗단하고 아랫단의 높이 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햇빛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너무 일찍 와서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전조 상단부 가가지고 또 한번 보면 토지 모양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요 하우스 뒤편에 가면은 이제 하천물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전주가 꼭지점으로 보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 방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니다. 아까쯤에는 이제 하단부에서 우측으로 바라본 상태고요. 지금은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해가지고 딱 임야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저 안쪽에 보이는 토지도 오늘 소개시킬 물건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저쪽에도 이제 지목상 전이 있는데 현황상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기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이 245제곱미터고 74평입니다. 저 토지까지 합쳐가지고 오늘 소개시킬 물건의 전체적인 면적은 2068제곱미터고 평수로 따지면 625평 정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콩이 식재돼 가지고 많이 달려 있는 상태네요. 예, 여기서 이제 대추나무도 있고요. 예, 대추나무를 지나서 오니까 여기도 또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이 이제 하천물이 이제 흐르고 있는 상태고요. 하천물은 저 위에 이제 버터 해가지고 아래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이게 이제 본토지에 접해져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토지에 접해 있는 하천물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풀이 많아가지고 지금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새소리도 잘 들리고 있고요. 필지로 올라가는 게는 돌계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요쪽 토지가 오늘 소개시킬 물건 안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임야 부분하고 이제 계단 부분을 해가지고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요쪽 위에 가서 보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저쪽 맨 처음에 촬영했던 토지가 아주 잘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상으로는 지금 어둡게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토지가 저 밑에 쪽으로도 조금 확보를 해야 전체적인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화면에 잘 안 잡혀서 조금 마음이 슬픕니다. 네. 이제 내려가 가지고 저쪽 바깥쪽으로 해 가지고 저쪽 창고 부분을 해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엄덕에서 돌계단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또 계곡물이 다른 느낌이 드네요. 예, 여기는 조금 풀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화면에 넓게 이렇게 이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쪽에 이제 풀만 정리를 해가지고 꾸미면 아주 좋은 나만의 쉼터가 될 것 같고요. 물 수량도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천하고 이제 본토지의 높이차는 약 3m에서 한 5m 정도 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요 가생으로 한번 쫓아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토지에 울타리를 쳐놓으셔가지고 전체적인 토지는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여기도 뭐 멋진 나무가 일자로 쫙 뻗어 있는 상태네요. 저 나무같이 인생이 이렇게 쭉 뻗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에게. 아래 토지하고 이제 우토지에 이제 높이차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야, 여기다가 잘 꾸미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물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나무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본 작은 토지를 한번 담아야 되는데 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 풍성하게 이제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요. 여기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면적이 한 6제곱미터 되겠고요. 평수로 따지면 약 2평 정도 돼 보이는 크기입니다. 예, 출입민을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큰 토지에 아랫던 토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에 있는 토지 매물번호 G467번 토지를 전체적으로 둘러본 상태입니다. 본 토지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도로에 접해져 있는데 도로 부분이 지금 왕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지금 웃단하고 아랫단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토지 면적이 551평이고요. 아까 지금 저 산 밑에 있는 평수가 74평입니다. 그러면 우토지에다가 이제 집 공간을 꾸미고 잔디 깔고 주차장 만들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고 밑에 토지하고 저 산 밑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농지 연부를 만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 토지 이제 전체적으로 하천물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잘 꾸미면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조망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에 있는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